지금 이제 한 오전 3시 반인데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조금 늦게 킨 이유가 있어요. 우선은 제가 이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를 봤잖아요.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현실이 너무 그렇게 잔혹하게 그려지니까, 물론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그린 영화이긴 했어요. 근데 되게 잔혹해가지고 이거를 영화를 보고 막 나오니까 내 그냥 가슴이 좀 먹먹한 거예요.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좀 뭔가 공허해. 막 그냥 감각이 없어. 막 누구 아프고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진짜 막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막 심장 터질 것 같이 아프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 거야. 되게 그냥 먹먹하고. 그 다음에는 잠을 못 잤어요. 잠을 못 자서 그대로 아침 스케줄을 갔는데, 그 아침 스케줄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낮에 계속 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. 좀 아파서 누워 있고,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보면서 술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요구르트 소주 타가지고 술 먹방 했잖아요. 그때 이제 술 먹방을 했고, 그래서 그때 아마 요구르트 분량하고 소주 분량하고 합해서 400ml 만들었을 거예요. 400ml 만들었고,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잠을 못 들었어요. 할게 있어가지고 잠을 못 들었는데, 그할 거를 미처 다못 끝내고 뻗었어요. 또 이제 기절을 한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, 그냥 어딘가 그냥 힘들면 그냥 몸이 그냥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그 기절을 했다가 그 성당 가기 직전에야 겨우 기운을 좀 차렸어요. 기운 좀 차렸고, 그래서 성당에서 누나들이 그러더라. 그냥 제발 몸좀그 쉬어가면서 일하라고. 나 되게 많이 쉬고 있거든요, 이번 달은. 8월에 지금 되게 많이 쉬어가지고 지금 막 해야 될 일들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참 되게 서러워요. 막 몸도 아프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. 하여간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되게 막막해요. 어떻게 보면 좀 뭔가를 좀 해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막막하고,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무기력하니까 계속 술 생각이 나고. 그래서 어제 계획에도 없던 술 먹방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. 양해 부탁드리고요. 뭐 어차피 덕분에 뭐 방송 콘텐츠 좋은 거 하나 올라갔잖아요. 19금 방송. 그리고 이제 뭐냐, 그 다음에 좀 많이 쉬었죠. 다시 이제 9월에 열심히 달려야죠.